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어떤 옷을 사줘야지. 우리 여보가 좋아할까? 아빠? 걱정 마세요. 여자의 마음 여자가 잘 안다고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딸이야.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옷을 한 벌 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 이야! 이 옷 진짜 예쁜데! 이거 여보 사줘야겠다! 아빠... 아빠는 진짜 보는 눈이 없네요. 그럼 이건 히메레 카이날 세트! 야 이거 진짜 좋아한다. 결혼기념일 선물로 어? 딱인걸? 아빠! 2D는 2D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저런 걸 입어요? 그럼 뭐가 좋을려나? 그러면은 나 이쪽 둘러볼 테니까 요루는 저쪽 한번 둘러볼래? 네. 아 어떤 선물이 좋을까? 엄청 예쁘다. 딸! 그러면 저 옷은 어때? 여기 요루루? 깜짝이야. 아니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마네킹이 너무 예뻐서요. 어쩜 저렇게 사람같이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긴 하네. 어? 그런데 저 마네킹에 걸리는 저 옷 이쁘다. 저걸로 선물해야겠다. 손님 아주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여기 옷은 저희가 직접 만든 옷이랍니다. 오, 그렇군요. 지금 마니킹에 걸려있는 옷이 이 한 벌밖에 안 남아서요. 이거라도 드릴까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저씨, 이 마니킹 뭔가 특별해 보여요. 다른 마니킹과 다르게 옷보단 마니킹이 더 눈에 띈다고 할까요? 그런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마네킹이죠. 아, 일단 마네킹 옷 벗기는 동안 다른 곳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마네킹 옷 벗기는데 왜요? 사람도 아니고. 마네킹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손님이 옷을 사가셨으니 다른 옷도 입혀줘야 되고. 안녕히 가세요. 마네킹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그러게. 근데 뭔가 저처럼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네킹을 좋아하는 그 변태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빠 저 사람 완전 기분 나빠. 나도 가자. 여보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서 짜잔 아주 예쁜 옷을 사왔다고.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예쁘잖아. 저랑 같이 고른 옷이라고요. 엄마 마음에 드시죠? 아니, 그럼 지금 당장 입어볼게. 완전 예뻐. 이런 거 입으면 나 완전 초조증 미녀 될 것 같아. 근데 조금 작네. 오, 제가 봐도 옷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엄마가 입으면 옷겹살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아서 옷이 숨막히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겠죠. 불쌍한 옷이요. 빨리 여기서 도망쳐. 아니 네가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아들. 어? 어쨌든 진짜 고마워요 여보. 결혼기념일로 이런 걸 받을 줄이야. 그리고 요르르도 너무 고마워. 아니야 당연히 결혼기념일이니까 이 정도는 선물해야지. 근데 좀 마네킹이랑 좀 다르다 핏이. 아 그건 나동 끝났당. 어? 세상에서 뭐해?
계속 눈길이 가. 너무 예쁘다. 야, 여기서 뭐해? 아이, 깜짝이야! 야, 아, 그냥 마네킹 좀 보고 있었어. 마네킹? 그래, 여기에 있는 마네킹을 좀 봐. 뭔가 다르지 않아? 어제 어머니 선물은 잘 드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엄마가 엄청 좋아했어요. 아, 그래?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니? 아, 그게 마네킹이 너무 예뻐서 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우리 매장에서 어린아이 옷도 팔까 하는데 너 눈이 참 예쁘다. 우리 가게 모델이 될 생각은 없니? 싫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이, 사장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제가 학교에서 꽤나 잘생겼다 소리를 잘 듣는 편이거든요. 옷은 얼굴로 입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를 모델로 쓰시면 떼돈을 버실 거예요. 그래, 그래. 근데 우린 여성 옷 매장이란다. 너 말고 시켜만 주시면 여자 옷도 입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넘친다고요. 아주 못 말리는 아이로구나. 그래, 그러면 니네 둘 다 모델 시켜줄 테니까 내일 우리 매장으로 오렴. 그 대신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와. 깜짝 모델이 되어서 부모님을 놀래켜드리는 거지. 네, 생각해볼게요. 오빠 가자. 아, 예, 아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아, 오빠 빨리. 아, 내일 봐요, 사장님. I love you so much. 오빠, 아무래도 저 가게 수상해. 저 가게 모델 같은 거 하지 말자. 아, 넌 나한테 질투하는구나? 뭔 질투? 아니, 딱 몰라. 나한테 유전자 몰빵당해서 난 모델이 되고, 아니, 나는 모델이 못 될까봐 그런 거잖아, 이 오징어야. 그건 내가 할 소리 아니? 진짜 어이없어. 어이없기는 오징어가. 쫄려? 쫄리면 죽던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깨름칙하다고. 에이, 됐어. 나 혼자라도 모델이 되어야겠다. 내가 저 브랜드의 간판 모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마네킹을 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래켰는데 갑자기 저만난 듯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매장에 어린이 모델이 되달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수상해요. 아니, 왜? 아니,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깜짝 모델이 되라는 거 있죠? 그래? 아,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 거기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았지. 야, 아이, 그걸 왜 말해? 우리 모델이 될 기회였잖아, 요루루. 에, 어차피 오빠 못한다고. 거울을 좀 봐. 내가 유전자 몰빵 받았잖아. 그리고 거기 마네킹, 왠지 마네킹 같지가 않나? 사람 같았다고. 사람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봤는데 뭔가 마네킹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진짜 너무 예쁜 여자같이 보였어. 마네킹이 여자로 보여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마네킹 같다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마네킹이 있다는 거야? 그치, 요루루. 있었어. 진짜 상상력 풍부한 것 봐. 그럼 살아있는 사람을 마네킹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뭐야? 아니, 진짜 깨름칙했다고. 그리고 오빠 진짜 개못생겼어. 진짜 절대 모델한테 못한다고. 야, 괜찮아. 못생긴 어린이도 있는 거지. 진짜 못생겼는데 무슨 오빠 얼굴에 모델을 하겠다고. 진짜 어쨌든 그 옷가게 뭔가 수상하다. 네 말 들어보니까 근처도 가지마. 그쵸. 네. 여보, 애들 아직도 안 왔어? 아, 분명 나보고는 잠깐 놀다 온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애들이 왜 아직도 전화도 안 받고? 왜 안 오는 거야? 아휴. 그러니까. 설마 여보 그 옷가게 간 거 아니야? 여보가 말한 옷가게가 여기가 맞아? 저 소름 끼치는 저 마네킹을 봐. 좀 섬뜩하네. 인간 같기도 하고. 여보 지금 12시가 넘었어. 애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빨리 들어가야 돼. 리아야, 리아야. 얘들아 여기 있지. 리아야? 얘들아? 드디어 또 다른 작품이 탄생하는 거예요. 리아야! 어? 야, 이게 다 뭐야?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말로 묻고 싶군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가게 매장 마네킹일 뿐이랍니다. 여보, 이거 진짜 사람들이야. 마네킹이 아니라고! 뭐? 진짜 사람? 그게 우리 매장이 장세가 잘 되는 이유죠. 자고로 옷은 이쁜 사람이 입어야 옷이 살아나는 법. 하지만 마네킹은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서 예쁜 사람들을 마네킹으로 만들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옷이 왕창 팔리기 시작했지. 저 미친놈이 다 있어. 그럼 우리 아이들도 마네킹으로 만든 거야? 그거야 저야 모르죠. 똑바로 말 못해. 우리 애들 어딨냐고. 뭐 당신은 뭐 딱 보니까 비율이 별로라서 마네킹으로는 못 만들겠는걸? 뭐? 내가 비율이 별로야? 그리고 우리 애들 어딨어? 우리 애들 어딨어? 저 돌멩이! 여보, 도대체 우리 애들은 어디 있을까? 애들이 괜찮은 걸까? 오? 엄마, 아빠 여기서 뭐해? 어? 쟤 어디 갔다 온 거야? 걱정했잖아. 응? 원래 여기 PC방 갔었지. 어? 아, 다행이다. 난 얘 둘이 옷가게 가서 모델이 된다는 줄 알았잖아. 에? 그런데 여기 옷가게에 무슨 일 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무 일도 없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 후 엄마 아빠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이미 마을 전체에는 소문이 가득 퍼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거기 옷가게에 있던 마네킹은 마네킹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다고. 마네킹과 나의 눈이 마주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제발 도와달라는 죽은 사람의 간절한 눈빛이었던 것 같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